우선 백 선생님께서는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저희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, 역시 백 선생님의 그 골든 에이지 그 노래가 가장 히트했던 것은 일제시대였었죠. 그렇습니다. 네, 네. 일제시대 10여 년 동안을 그 우리 가요계를 주름잡은 그 당시의 그 히트송들, 참 아직도 그 익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,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. 글쎄요. 네, 처음에 백 선생님이 데뷔하실 때그 해가 어느 해였는지. 그것이 아마 1936년, 7년 네, 그 네, 당시죠. 걸쳐서 한 것입니다. 네, 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만, 처음에 그백 선생님 데뷔하실 때, 지금 이렇게 불안관으로 이렇게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참 연로하셔서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, 처음에 데뷔하셨을 때그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볼까요, 같이? 글쎄요. 네, 지금 여기 사진이 보입니다만은, 몇살 때였었지요? 제가 23살 때 같습니다. 아, 그때 데뷔하시기 저기 전입니까 네, 후입니까? 바로 데뷔할 때 사진입니다, 여기. 아, 그 당시 태평 네, 레코드사로. 그렇습니다. 네, 데뷔하실 당시에 같이 이렇게 노래하셨던 동료분들은 어느 분이 계셨나요, 그 당시? 네, 제가 나올 때요. 이미 최규엽 씨라든지 유종섭 씨라든지 아마 여기 나성에 계신 분으로 몇십 년 전에 노래 들으신 분들은 그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. 그렇죠. 유은건영 씨라든지 이규남 씨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물론 고복수 씨, 남인수 씨, 김정우 씨도 다 있었습니다. 그때. 네. 그 여자로서는 왕수복, 선우일선 씨, 또 이난영 씨, 또 이화자, 아, 여기 이화자. 와 있는 장세정 씨, 박담화 씨, 다 모두 박담화 씨. 그때 우리 한 무렵이죠. 네. 네, 여기 이 사진은 맨 화면 왼쪽에 백 선생님이죠. 네, 바로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전기현 씨라고, 밑에 앉으신 분. 제가 데뷔곡 유랑극단의 곡자입니다. 그리고 바로 뒤에 이렇게 서서 네. 기웃거리고 있는 분이 정말 한국 작곡의 귀재라고 한 이미 고인이 되지만은 저와 콤비를 이루었던 이재호 씨. 아, 저 이재호 씨군요. 저분이, 네. 그리고 이쪽 가편이 조경환 씨라고 나그네 서름의 작사자입니다. 네. 저하고 합작은 합작이었었지만은 나중에는 고려성 씨라고 그래서 많은 그 창극도 네. 많이 썼습니다. 아하. 연출도 하고 했죠. 네. 고려성 씨로 많이 알려지고 있더군요, 네, 그렇죠. 작사. 네, 그렇습니다. 그 조경환 씨는 본래 그 순수시를 쓰던 분이에요. 아. 네, 문장이 있었고 본래 그 신인문학 처음에 할때 아마 그 동인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. 네. 네. 이건 참 귀중한 사진이군요. 이런 사진은 한국에서 아직 소개가 안 됐었겠죠. 뭐 이런 화면을 통해서 소개한 일이 처음입니다. 여기 지금 사진에는 포스터입니다마는, 이 포스터는 일본말로 되어 있군요. 저걸 공연한 흥행사는 일본에서 왔습니다.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인데요. 그 한국의 톱 싱거만 한분 자기가 이제 공연을 한번 가져보겠다. 이래서 저쪽 가쪽이 남인수 씨죠. 가운데가 그때 당시는 뭐 이화자 앞에 설 사람이 없었으니까 신민요로서는 뭐 이화자였었으니까 저하고 이세 사람이죠. 네. 이것이 1900몇 년도였습니까? 아마 42년도로 기억합니다. 백년설 씨, 이화자 씨, 남인수 씨. 그때 이화자 씨도 한참 그 인기 절정에 있을 때. 네, 그렇습니다. 그뭐 아주 히트가 연발할 시절이죠. 이화자 씨 사진 못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. 그럴 겁니다, 아마. 네. 또이 포스터는 아직도 아마 소개된 일이 없으시라고 제가 네, 생각합니다만. 소개된 일이 없습니다. 네. 네. 아주 귀중한 이 포스터를 보았습니다. 그 당시 백 선생님께서 가장 그 히트한 노래, 역시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수 없는 나그네 서름, 번지 없는 주막, 고향설 등이 아니겠습니까? 제가 알기로서는
또 남인수 씨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같이 좀 이 쌍벽을 이루고 서로 히트곡을 많이 내고 있을 당시입니다만 나그네 서름하고 번지 없는 주막은 누구나 다 알고 요새도 그 젊은 가수들이 많이 불러요. 그 배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에피소드 얘기가 있는데 요즘 백 선생님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네. 그 나그네 서름에는 조금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. 아. 그때는 바로 제가 데뷔해서 3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. 2년이 지났을까 하는 정도인데요. 아. 사실 제가 그 레코드계로 데뷔한 것은 과거에 좀 요시찰이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하나의 도피처라고 할까요? 그때 그랬었는데 그러나 한 3년 전까지는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흔히 그 전향자들을 이런 일단 고등계 하면 분리가곤 했습니다. 아.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선 그 소비에트 쪽에서 무슨 간첩이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. 역시 그때 저도 그런 그 이상스러운 혐의를 받고 지금 서울의 그 치안본부 자리가 옛날에 경기도 경찰부거든요. 아. 네, 2층이 바로 외사가입니다. 네. 거기에 불려갔댔어요. 제가 불려가서 밤 네. 11시쯤이나 해서 이제 풀려났습니다. 혐의가 아, 풀려서. 네. 네, 뭐 그 좀 깊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로 네. 생략하고요. 네. 네. 그 배 끝에 나오니까 아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조경환 씨 작사자가 대기하고 있었어요. 염려스러워서. 네. 그 사람도 역시 전향자였었죠.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광화문 사실 그 요즘에는 서울 광화문이라는 게 굉장히 그 번창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차가 끊어질 무렵에 이거 이 인적이 끊어질 무렵에 그 광화문이라는 것은 쓸쓸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광화문 그 건방에 어떤 그 주점에 들어가서 둘이서 대포를 네. 마셨어요. 네. 마시면서 그 담배 껍질 이래다가 메모를, 이제 이 메모를 한 겁니다. 아. 낙서를 한 거예요. 낯익은 거리다마는 이국보다 차오라. 그 광화문 거리라는 것은 낯익은 거리 아니에요. 하지만은 그날따라 그 아주 그 좀 매사운 말이지 문초를 당하고 나오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이 말이죠. 네. 그러나 그 소 일본 사람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나그네가 되었다. 아.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. 이국보다 차오라. 가야 할 지평선엔 태양도 없어 새벽별 찬서리가 뼛골에 스미는데 어디로 흘러가랴 흘러갈 소냐. 그때 그 조선 사람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어요? 아, 네. 그렇죠. 정말 쓸 땅이 점점 좁아지고 상그라워졌을 그 무렵을 그대로 그린 거죠. 그 제가 그 담배 껍질에다가 한 줄 썼더니 네, 그 가사를 직접 백 선생님이 네, 쓰셨습니까? 제가 썼죠. 네. 그랬더니 그 작사자인 조경환 씨가 네. 여보 그 노래나 하나 만듭시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쓴 것이 타관 땅 밟았어도 이제 10년 넘어 반평생. 아. 이제 그걸 썼죠. 그래서 아. 두 절을 써서 석절을 만들어서 그 이재호 씨가 작곡을 했죠. 그것이 나그네 서름. 네, 나그네 서름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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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럼 나그네 서름 같이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네.
나그네 소름 잘 들었습니다. 어떠세요, 백 선생님? 글쎄요, 이것은 정말 저도 그 노래 부른 중에요. 네. 그 뭐 가사 내용 자체가 그때를 잘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요. 그렇게 뭐 내용이나 곡조나 뭐 그렇게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네, 네. 네.